이야기꾼 밥 만들기. 재료는 우리는 찹쌀을 많이 넣어요. 찹쌀. 이게 찹쌀이고요. 얘가 맵쌀이에요. 맵쌀, 우리 보통 쌀. 그리고 여기도 또 쌀이죠? 흑미. 적당히. 우리 반찬 뭐 이런 게 적당히가 많죠? 얘는 보리쌀, 찰보리쌀. 얘는 귀리. 얘는 언젠가 TV에서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. 잘 모르겠지만 일단 흰 강낭콩 처음엔 엄청 비쌌죠. 그 방송 나왔을 때는 외제밖에 없어서, 요즘 국산이 있어서 쌉니다. 그리고 얘는 그냥 서리태 강낭콩이라고 할 뻔했네. 이걸 씻어서 물의 양을 정한 다음에 그 삶은 그 지금은 삶은 팥과 삶은 녹두인데 기억이 이렇게 안 나네요. 녹두를 지금 다 떨어져서 없고요. 지금 사실 얘보다 더 많은 잡곡을 넣는데 잡곡이 다 떨어졌네요. 제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. 물을 이렇게 해서 다 깨끗이 닦은 다음에, 삶은 거는 물 양을 정한 다음에.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제손 볼록볼록 들어간 그 거기까지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잘 정한 상태에서 삶은 것은 이미 물이 자기가 머금고 있으니까 그때 집어넣습니다. 삶은 팥, 이것도 사실은 팥을 삶아서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. 다시 또 삶아야 되네요. 녹두도 떨어졌고 이제 팥도 사서 이렇게 해야 되고. 이런 다음에 압력밥솥 밥을 합니다. 아참 2시간 정도 불려놔야 됩니다. 왜냐면 그 전에 하면은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덜 불려진 게 있으니까. 예, 2시간 정도 삶습니다. 2시간 후에 다시 촬영하겠습니다. 2시간을 불린 다음에 그러면 물이 많이 없어졌죠. 그동안 불리지 않았던, 그러니까 삶았던 팥에는 별로 안 들어갔겠지만 나머지 잡곡들에게 다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물이 적은 겁니다. 이제 삶으면 이야기꾼의 밥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기꾼의 밥입니다. 냉동시킬 겁니다.